오늘은 아들 김동규 씨의 공연이 있는 날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왔어요. 뭐 여기저기서 하기는 하는데 표가 맨날 매진됐다고 엄마 표 없어요 그러는 바람에 가보지도 못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공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3년 동안 중단됐던 공연. 오랜만에 600명의 관객들을 모시는 소중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잘하기를 기도드리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음악회가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고. 오늘 공연은 전석 매진. 관객이 꽉 들어찼습니다. 긴장한 기색 없이 여유 만만하게 등장하는 오늘의 주인공. 박수와 함께 오랫동안 고대했던 공연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공간을 가득 메우는 웅장한 소리와 열정적인 지휘에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무대 위에서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내는 성악가 김동규 씨와 그런 아들을 지켜보는 어머니. 노래는 절정으로 치닫고 공연도 클라이맥스를 향해 갑니다. 저를 그 당시에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그러신 분이 계세요. 바로 저희 어머님이 올해 37이신데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노래를 하나 드릴게요. 진심이 가득 담긴 노래 한 곡. 감사합니다. 모든 어머님을 대표해서 제가 노래 한 곡. 사실 이게 프로그램이 없는 건데 의미가 있는 노래가 있어요. 옛날은 가고 없어도 한번 청해 드리는 거 어떨까요? 국내 1세대 성악가. 소프라노 어머니를 위해 아들 김동규 씨가 마련한 깜짝 무대입니다. 마치 늘 무대에 섰던 것처럼 노래 실력을 선보이는 어머니.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세계적인 성악가를 키워낸 실력이 여전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제가 모실 거니까 행복하게 편한 집에서 어머님 이 집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너무 제가 그거는 지금 제일 재밌어요. 지금 제가 하는 음악들이 제일 재밌고 행복하고 드디어 보여주기에서 너무 기뻐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이제 목이 건강할 때까지는 계속 해야죠.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목소리로 감동을 주고 기쁨을 나누는 성악가 김동규 씨. 김동규 씨와 어머니의 어느 멋진 날이 사계절 내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